AR 콘텐츠를 수업에 사용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설레고 기대가 많았습니다. 초등 ICT 영역은 총 5개의 학습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인공지능, 알고리즘, 수학적 사고, 코딩, 규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.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이 창의력과 사고력을 학습할 수 있는 초등 ICT 콘텐츠는 과거 세종시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, 그리고 문화예술, 다양한 첨단 기술까지 한눈에 학습할 수 있도록 총 5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캐릭터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EBS ICT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디자인 컨셉을 중점을 두었습니다. 콘텐츠에 들어가는 일반 소품에 있어서도 초등학생 눈높이로 프롭을 제작하기 위한 많은 검토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. EBS와 협업을 통해 수학, 인공지능, 컴퓨팅 사고력 등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실감형 프로젝트 개발이 가능하였습니다. 학생들에게 모의 주행이지만 실제 자동차로 주행하는 것 같은 체험이 매우 신선했을 것이고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. 제가 인공지능 컴퓨터로 코딩을 하니까 인공지능에 좀 더 많이 알아본 것 같고 실감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콘텐츠도 나온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어요.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컴퓨터나 핸드폰, 패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콘텐츠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가 많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.